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백영기 목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, 3장 16절에서부터 28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. 자, 시간이 제법 흘렀죠. 휴일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와 그리고 부와 영화를 다 받게 됐습니까?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이라, 내가 처신할 줄을 모른다.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.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?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이 두 아이를 가르게 해서 엄마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재판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을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원문에 의거해서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냐? 첫 번째, 모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모호함 밑에 엉터리 재판. 그래서 무얼 얘기를 하느냐? 말하는 바. 요렇게 세 개로 이 문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엉터리 재판을 먼저 보겠습니다. 엉터리 재판이 뭡니까? 해결한 방법이 뭡니까? 1. 증거주의. 증거주의 아니죠. 왜? 아이를 데려다가 칼로 자르라고 했으니까. 아니라 증거주의 아니고 두 번째 강압적인 방법입니다. 그렇죠. 그 아이에 대해서 죽일 테니 나와라 이런 식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엉터리 재판이 해결된 방법이 뭡니까?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. 그리고 길을 내신 겁니다. 이 하나님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십니다. 여기는 하나님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세요. 왜 하나님이 스토리의 주인공인지 아십니까?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. 이 견지로 다시 보면 자 이제 시야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고 다시 보게 되면 모호함이 남아있습니다. 모호함이 뭐냐? 첫 번째 아버지가 없어요. 왜? 직업이 창기니까. 처음에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분해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창기라는 설명이 이 본문에 마치 오점처럼 여겨져서 창기가 아니니 어쩌니 저쩌니 이거를 좀 융화하고 만져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. 단어를 가지고. 근데 별 수 없어요. 단어가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. 원문이. 그냥 창기 맞아요. 근데 창기의 특징이 뭐예요? 죄송하지만 어제 이 남자랑 자고 여기 오늘 다른 남자랑 자고 또 내일 또 다른 남자랑 자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DNA 기법이나 뭐 유전자 감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. 누가 두 명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증거주의 재판이 안 되고 강압의 방법으로 간 거예요. 근데 또 하나 결미에서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해주는 모함이 있습니다. 이것도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자, 질문입니다. 그렇다면 누가 형벌 받나요?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린 거예요. 재판이라면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지는 거예요. 이 스토리에서 진 사람이 누굽니까?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 스토리에 나옵니까? 안 나와요. 왜 안 나와요? 이 스토리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 스토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?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이 문제가 아닙니다.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정리하셨다고요. 하나님이. 자, 그래서 누가 형벌받냐? 안 나오고. 두 번째. 자, 이거 아주 미묘한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아이는 누가 가져갔나? 우리는 다
당연히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갔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많은 연구 서적에서 접하게 된 내용인데 모릅니다. 왜 모르냐고요?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. 27절에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.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. 라고 얘기를 해요. 저 여자가 누굽니까? 두 명이잖아요. 저 여자가 누구예요? 우리는 당연히 마음이 불붙듯 일어난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고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재판정에서 분위기는 이래요. 분위기는 이래요. 26절에 이 어머니가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는 거고 재판장에서는 26절에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말하되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소서 하는지라.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26절 상반부에 있는 걸 빼고 요거는 묘사어잖아요.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만 내 것도 되긴 나누라 하옵소서라고 대답하되 왕이 대답해서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.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원문에 주어가 명시가 안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우리는 당연히 어머니한테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있는 원문 그대로라면 그 여자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렇게 한 건지, 그러니까 엄마가 저 여자한테 주소서 한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준 건지,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엄마니까 이 사람한테 주라고 한 건지,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안돼 있고 의무하게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건가요? 왜? 이 기록의 목적이 누구 아이의 엄마냐에 있는 게 아닌 건데, 이게 어떻게 온전하게 해결이 되느냐에 있는 거고, 해결은 뭐예요?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어머니한테 갔겠죠. 안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. 어머니한테 갔겠죠.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이 이야기라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. 여기는 재판의 결과를 비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. 이 여러 가지, 아버지가 누구냐. 그러면 만약에 이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안 받아요. 아이는 누가 데려갔냐. 그러면 증거주의나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. 결과를 판가름 낼수 있는 본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럼 뭐가 보입니까? 하나님이 다 정리했다라는 겁니다. 지혜는 뭐냐? 지혜. 우리 한번 주일 예배 때 묵상했죠?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. 잠언 1장 7절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.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건 겁니다. 지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. 오늘 생각하기, 이걸 통해서 한번더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. 한번 더라는 건 우리가 주일에 한번 나눴었죠. 생각하기.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상치 않은 길을 내신 간증을 나누자. 아시겠죠? 자, 오늘 성경 본문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.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